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제가 유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개발 제조하고 있어서 타사 제품에 대한 리뷰는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ANC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ANC 무선 이어폰 제품에 대해서 기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개방형 제품으로 삼성 버즈 라이브와 반개방형의 대표적인 제품인 애플 에어팟 프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삼성 버즈 라이브는 제가 나온 서울대 음향과학 연구실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어 개발하였고, 이번에 제품을 하나 선물받아 기술 분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 제가 올린 ANC 기술 완벽 정리 동영상을 보신 걸로 간주하고 설명을 진행할 테니, 혹시 보지 못한 분이라면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본 동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삼성 버즈 라이브에 숨겨진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삼성은 세계 최대의 음향 업체인 하만 인터내셔널을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음향기기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무선 이어폰의 경우 아이콘 X 제품에서부터 개발 및 제조 기술력을 키워왔고, 하만 인수 후에 AKG 및 버즈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무선 이어폰 시장 세계 5위의 단숨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버즈 라이브는 기존의 밀폐형 ANC 무선 이어폰이 아닌 애플도 포기한 개방형 ANC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제품이라는데 그 기술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세계 최고의 음향업체 기술력을 통해 애플이 넘지 못한 기술의 벽을 넘고자 했던 삼성의 조급한 마음이 버즈 라이브를 탄생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개방형 ANC 이어폰은 외부 소음이 그대로 유입되어 이동 시에 자신의 목소리의 저주파수 성분이 증폭되는 막힘음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 자연스럽고 통화나 대화 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상대방에게 크게 말을 하거나 ANC 기능을 켤 경우 주변 소음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작게 말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외부 소음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개방감으로 인해서 이어폰 소리가 헤드폰 소리처럼 자연스럽고 전방에 음상이 맺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이어폰을 이어팁 없이 사용할 경우 사람마다 외도 크기와 형상이 달라 착용감이 모두 다르고 소리가 새는 누음량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ANC 성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정한 누음량이었는데 사용법에 따라 누음량이 크게 달라져 주변 소음 감쇄량이 마이너스 5dB에서 마이너스 38dB까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1kHz 이상 고주파수 소음의 경우 ANC가 작동되지 않고 개방형 구조로 인해 외부 소음이 그대로 유입되어 ANC 성능을 체감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음악 청취 시 누음량이 줄어들면 저음이 과도하게 들리고 누음량이 커지면 저음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단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버즈 라이브 제품 선택 시에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과 ANC 성능 두 가지 중 내가 어떤 게더 중요한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원하시는 분은 개방형 ANC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 ANC 성능만을 생각한다면 버즈 라이브 구매를 미루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버즈 라이브는 개방형 ANC 성능 이외에 음향공학적으로 놀라운 기술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알아볼 기술은 바로 자동 ANC 최적화 기술입니다. 이어폰 스피커와 피드백 마이크로폰으로 가청대역 이하 신호음을 재생하고 누음량을 체크하여 ANC 성능을 자동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기능입니다. 더 놀라운 음향공학적 기술은 극심한 소음 공간에서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애플이 이를 위해서 골전도 마이크로폰 빔포밍 기술만을 사용했었는데, 버즈 라이브에서는 여기에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전 제품인 버즈에서 선보인 내외장 마이크로폰을 통한 소음 제거 기술을 추가시켜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통화품질 향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전도 마이크로폰을 왜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골전도 마이크로폰은 사람이 말을 할때
입 주변 신체가 떨리게 되고, 이러한 떨림을 무선 이어폰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수음을 하면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목소리 수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애플 에어팟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이번에 버즈 라이브에서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전도 마이크로폰 특성상 1kHz 이하 저주파수 성분만이 수음 가능하기 때문에 버즈 라이브에서는 1kHz 이상 성분을 빔포밍과 내회장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보다 또렷하게 수음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마이크로폰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장시간 통화 시에는 배터리 소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버즈 라이브는 애플도 포기한 개방형 ANC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제품이라는데 그 기술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즈 라이브 구매 시에는 자연스러운 사용작용과 ANC 성능 중 소비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즈 라이브는 가청대역 이하 신호음을 사용하여 누음량을 자동적으로 체크하여 ANC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버즈 라이브는 골전도 마이크로폰, 빔포밍 기술, 내외장 마이크로폰을 사용한 소음 제거 기술을 모두 접목시켜 현존하는 무선 이어폰 제품 중 가장 진보된 통화 품질 향상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버즈 라이브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얼마나 섬세하게 튜닝하느냐가 제품 성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개방형 ANC 무선 이어폰의 대표적인 제품인 애플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무선 이어폰과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